걔네 누구야? 시스터? 걔네들 왜 그랬대? 싸가지 없이. 아니 그러니까요. 이 아낄 걸 아껴야지. 뭔 소리야? 오제 들어가는 전을 아꼈다고? 아유 예, 저기 선생님 딱 들으면 느낌 안 오세요? 짧은 거 입었다는 얘기잖아요. 아유 아, 눈을 어디다 대야 되냐. 니랑 우라지. 아주 눈치는 더럽게도 빠르구나. 이 시스타가 최근 시상식장에서 경악할 만한 짧은 길이에 초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온 이 화제가 됐다지 않느냐. 아유 이 마을이 뭐야. 다 근처 자들이 저런 옷을 입고 이런 게 천을 너무 아꼈어요. 아이고 야동도 보시는 분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나. 아 이게 저도 이 웬만해서는 얼굴이 막 안 빨개지거든요. 아 너무 민망한.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천을 아껴요. 이 그러게 말이다. 이 왜 그랬을까. 이 본인들도 활동하는데 불편했다는 얘기가 들리더구나. 아유 아무튼 시스타의 천절약 정신 그 다음날에 더 볼 수 있느니라. 아, 저만 지금 주요 후임학 하는 걸로 보인 거. 아, 부끄러워. 그런 싸가지 없는 것 가리지 말고 좀 비켜봐봐. 야봐. 아이고야, 이게 뭐예요? 아니, 저기 시스타 동생들 저 가수는 무조건 노래야, 노래. 스타일리스트야. 이런 거 무슨 왜 입혔어요, 진짜로. 저 전광열 씨도 저는 왜 그랬는지 막 궁금하네요. 이 수상소감 말았냐? 내가 현장에 있었지 않느냐? 감성 촉촉 멘트가 뭐 좀 오바스럽긴 하더구나. 감성 촉촉? 요건 또 뭔 말이야? 아유 선생님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인데요. 저 같은 막 부드러운 남자들이 감성을 흔드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. 예 뭐 이런 얘기죠. 수상소감이 어쨌길래 감성 촉촉이라는 게야? 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한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. 그 여인의 이름은 연기입니다. 내 손발이 막 자꾸 움츠러들어갖고 홈런 못 치겠어요. 형님들 막 손발이 안 펴집니다. 이거. 왜? 뭐 약간 준비한 느낌은 들지만 연기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굉장히 좋기만 하구나. 여봐라 우느냐? 나의 수상소감이 더 느낌 있지 않느냐? 관객분들에게 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같이 공연하는 동료예요. 야, 영문지가 이거 좀 빨리 좀 앞으로 돌려라. 아니 어찌하여 그대는 과인보다 항상 전광열만 예뻐. 니랑 뿌라지 빌어먹. 사실 뭐 그동안 잘 안 알려졌지만 이 광열 씨는 감성 촉촉 멘트의 숨은 1인자세요. 아 맞습니다. 예전에 그 장서희 씨랑 나온 드라마에서 대박 감성 촉촉 대화 이거 대사 이거 막 소화했잖아요. 당신이 이미 내 얼음을 녹였다고. 얼리세요 다시. 이 광열이 아주 감성 촉촉이로구나. 막 더 대박인 대사도 있었어요. 당신은 지금 작은 참새 같아. 누군가 날개를 밟아버린 어린 참새. 야야야! 아유 입꺼버려!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.net